통화가 길어질수록 로르 씨의 얼굴도 점점 굳어가는데요.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? 아, 친구한테 부탁해서 혹시 그 저는 대학교 가고 싶어서 그 장학금 알아보라고 부탁했는데 나이하고 그 국적 때문에 장학금 받을 수 없대요. 장학금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없다고 들으니까 조금 그 예전에 직장도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. 다닐 때 오빠가 우리 오빠가 아팠어요. 그래서 돈 그 병원에 갈 때 이렇게 다 그 약도 이렇게 다 돈 냈어요. 입양된 후에도 카메룬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살펴왔다는 로르 씨. 오빠의 치료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건네고 한국으로 왔답니다. 지금 그 판소리 말고 일반 일 같은 건 하면 안 돼요? 아, 저는 지금 예술 비자. 저는 이거는 할 수 없어요. 예술 비자로 이거는 할 수 없어요. 불법이요. 그래서 판소리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불법 일이 하고 싶지 않아요.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대로 판소리를 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 두렵기만 한데요.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. 아, 인터넷 잘 안 되는데요. 잠시만요. 다시. 오늘따라 잘 걸리지 않는 전화가 야속하기만 한데요. 인터넷 안.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, 근데 지금? 지금 엄마한테. 근데 잘 안 들렸어요. 그래서 인터넷 잘 안 돼서. 네, 인터넷 때문에.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기 너머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좀 어떤 아무것도 했죠? 네, 안 했다. 미안했어요. 아, 오늘 휘터라. 그날 휘터다. 그거 뭐였지? 힘든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로르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갑니다. 힘들 때도 있잖아요. 경제적으로도 힘들고. 네. 그런 거는 왜 가족 엄마한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? 엄마가 걱정할까 봐도.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.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판소리라는 꿈을 좇아 한국을 택한 로르 씨. 소리꾼으로서 무대에 설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지만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밤하늘처럼 어둡기만 합니다. 로르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